자, 이제 우리가 아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또 노멀 이케이션, 그 다음 QR분해, 또 QR분해를 이용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적해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함수,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함수, 선형 변환.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모두 백타인 함수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RN에서 RM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T, RN에서 RM W equal T of X를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 T of X, W equal T of X가 X의 T에 대한 이미지 T of X가 이미지고 X를 벡터 W의 프리 이미지 W가 F, T of X일 때 요 W는 이미지고 요 X는 W의 프리 이미지 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X를 함수에 입력하면 F of X 나오죠. 여기서 요게 벡터고 요것도 벡터일 때 요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A가 행렬, M by N의 행렬이고 TA of X equal A 곱하기 X. 이게 뭐냐면 X에다가 행렬 벡터를 곱하면 벡터 X에다 행렬 A를 곱하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죠. 즉 벡터에서 벡터로 보내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티피컬한 예지요. 요것을 우리가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 변환 메이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행렬 변화. 행렬 변화. RN에서 RM으로의 변환 T가 임의의 벡터 UV와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T를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두 조건이 뭐냐면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프리저브하는 거예요. 더해서, 벡터 두 개를 더해서 보낸 거나, 각각을 보내서 더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쪽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이쪽 벡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연산한 거나, 여기서 연산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연산 구조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벡터 에디션이 함수로 옮겨졌어도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부면, 저 세상에 가서도 부부고, 여기서 형제면, 여기서도 형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사이가 가까웠으면, 여기서도 사이가 그 네이버고 여기서 애니미였으면 이쪽에 와서도 애니미 그런 성질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어떤 벡터의 스칼라를 곱해줘서 보낸 거나 먼저 보내고 그 똑같은 스칼라를 곱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또 스칼라별을 보존해 주는 거죠. 이쪽에서 몇 배 늘어난 게 이쪽에서 몇 배 늘어난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즉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브,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선형 변환. 이 함수 중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특별한 거예요. 이 선형 변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N에서 RN 자신으로의 선형 변환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 연산자라고 그래요. RN에서 R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특별히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환 T는 T of X equal AX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모든 RN에서 RM으로의 선형 변환은 모두 행렬 변환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선형 변환을, 모든 함수를 말하는, 모든 선형 함수를 행렬 AX, T of X가 그냥 AX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행렬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수는 옛날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매직박스 같은 거지? 뭐 X를 집어넣으면 무슨 과정을 겪는지 모르지만 Y가 나오는 거죠. T of X가 나오는 거지. 근데 AX equal Y는 어떻게 돼? A에다가 요 지그재그 A를 곱하니까 Y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다 보이지 눈에. 유리 안에 움직이는 걸 보이듯이. 그렇죠? 뭐하고 뭐하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해서 Y1이 나오고 Y2가 나오는 게 다 보여지죠? 더군다나 이 행렬 A는 QR로도 쓸 수 있지. 그렇죠? 이 행렬. 이 행렬을 다르게 더 단순화 시킬 수도 있지. 그렇죠? AX equal B를 풀 때도 A를 또 RX, RREF로 바꿔서 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함수가 행렬로 바뀌는 순간 이전에 그냥 공장은 그냥 공장이라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였는데 AX로 F of X가 AX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A를 유리 안에서 보듯이 그걸 더 슬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삼각행렬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대각선 행렬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진짜 이제 진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올마이티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배운 거 있어요? 여든 12년 동안 배운 게 다 RN에서 RM으로 가는 실제로는 뭐 R2에서 R2로 가는 R2에서 R3로 가는 정도밖에 안 배웠죠. 근데 모든 선형 변환이 다 행렬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행렬을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배운 건 이거 하려고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운 건 이걸 하려고 이 행렬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이걸 써먹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매직박스로만 배웠던 거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해하는 순간 행렬 분해를 이해하는 순간 그 모든 12년 동안 배운 수학 실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 T, RN에서 RM으로의 임의의 선형 변환이라고 할 때 RN의 기본 벡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X, RN 안에 있는 X는 이제 이 기본 단위 벡터, 이게 기저잖아요. 이거 기저의 일체계라고 표시할 수 있죠. 1, 0, 0, 0, 1, 1, 0, 1, 0, 0, 0, 1 이렇게 언제나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본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그래요. 이걸 표지 이거 기본 단위 벡터 이걸 표준 기저. 표준 기저에 대해서 언제나 쓸 수 있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of E1, T of E2, T of N은 각각 이거 이게 벡터가 벡터로 보내지는 거예요. N by 1 벡터예요. 행렬이고. 자, 그럼 T of E1을 A11, A21, AM1이라고 하고 이게 RM으로 간 거니까 그리고 RN에서 RM으로 간 거니까 자, 그럼 T of E2는 A12, A22, AN2라고 해요. T of EN을 AN1, AN2, AMN이라고 합시다. 요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 of X는 요게 X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T of X는 T of 이거죠. 이게 리니어기 때문에 이 T of X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선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각각 T of X1 E1 플러스 X2 E2 따따따를 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하나씩 나누고 스칼라 하나씩 앞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근데 T of E1은 이렇죠. T of E2 이거고 T of EN 이렇죠. 요건 스칼라하고 벡터 곱한 거였죠. 앞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요것이 벡터를 벡터 1차계라고 표시한 건데 요거는 다시 쓰면 X1 A11 플러스 X2 A12 플러스 따따따 XN A1N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게 뭐야? 요게 뭐냐면 요 행렬에다가 X1 X2 XN 요거 곱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요걸 행렬 표현으로 바꾸면 즉 A를 TI, T of EI들을 컬럼으로 하는 컬럼 벡터로 하는 이런 행렬로 생각한다면 바로 T of X는 요 행렬 곱하기 요 XI들이고 즉 이 행렬을 A라고 하면 T of X는 AX로 언제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T of X는 AX야. 그럼 A가 뭔지만 알면 끝나는 거죠. A는 어떻게 구해? T of E1 구할 수 있죠. 1000 기본음 이미지 그걸 쭉 컬럼으로 써 T of E2 01000 집어넣은 이미지를 두 번째 컬럼으로 그냥 쓰면 돼. 마지막 00001인 것의 이미지를 마지막 컬럼으로 쓴 행렬이 바로 A 되는 거야. 그럼 언제나 T of X equal AX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 안 그래요? 쉽지 않아?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함수가 그냥 행렬 AX로 T of X가 AX로 표시되는데 A는 딱 성분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야. 이게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에요. Matrix Representation of Linear Transformation이에요. 선형 변환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하는 행렬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A를 우리 선형변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거 T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행렬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요 표준 행렬을 이렇게 행렬 T라고 이렇게 표시해줘요. 요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단위 벡터, 표준 기저를 순서대로 대입해서 열을 구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정리로 쓰면 표준 행렬은 T가 선형변환이고 T의 표준 행렬 A, 요 T의 행렬 표현이 바로 A예요. 요것은 T of X equal AX로 만들어지는데 요 T, A의 컬럼들은 뭐냐면 T of E1, T of E2, T of EN으로 만들어진다예요. 오케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앞에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형변환 T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T의 표준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행렬. 자, 100 집어넣고 100 집어넣고 이미지를 구하고 010 집어넣고 이미지를 구하고 001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구해서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R3에서 R4로 가는 거거든. R3에서 R4로 가는 거니까 첫 요 이미지가 1, 요 이미지가 바로 1-1, 01이고 요 010의 이미지가 2-1, 00이고 001의 이미지가 0011이죠. 그렇지 않아? 001 한번 집어넣어 볼까? 0, 0이죠. 0, 0, 자, 0, 0, 0, 이거 G가 1이고 X0이고 G가 1이고 그러니까 0, 0, 1, 됐죠? 네 번째 컬러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벡터만 주어지고 선형 변환 주어지면 그러면 선형 변환 주고 그다음 주어진 벡터들 주면은 그러면 표준 행렬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너무 쉽지. 그리고 선형 변환이 굉장히 더 커져도 별로 어려운 점 없이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선형변환 T R3에서 R4로 가는 이런 선형변환이 있을 때 이 T의 표준 행렬을 구하고 T of A equal AX로 표시해라. 그리고 X2가 이거일 때 그 이미지도 구해라. 그러면 똑같이 함수 정해주고 그 T of X 선형변환 T의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그 아까 명령을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갖고 T의 행렬 표현을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그냥 한 번에 행렬 표현을 그냥 구해주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아까 위 명령을 그냥 묶었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벡터 X0를 여기서는 지금 랜덤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2, 마이너스 3, 3인데. 근데 랜덤하게 벡터 구해서 이미지 구해주면 바로 답이 딱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행렬 변환에 대한 값하고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이거 실제로 불러가지고 랜덤하게 가서 돌려주면 자 랜덤하게 벡터 만들죠. 다시 돌리면 랜덤하게 만들어서 언제나 똑같은 거 확인되죠. 그치? 그러니까 행렬이 모건 간에 그러니까 선형변환 함수를 이렇게 주면 그 함수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하고 그 행렬 표현에 대한 이미지와 그 함수의 이미지가 언제나 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확인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표준 행렬을 구하는 과정 또 문제 이건 특허 내가 받은 건데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언제 새롭게 할 수 그러니까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자, 마지막 커널과 치역, 핵과 치역, 커널과 레인지. 이 함수 그림 많이 봤죠? 이게 도메인이고, 코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의 이미지가 레인지고, 그 레인지를 이미지 오브 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커널 오브 T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커널 오브 T는 뭐냐면, T의 핵은 T 오브 V가 0이 되게 하는 RN 안에 있는 V들의 집합을 T의 커널. 핵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RN 안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이 이미지가 다 0인. 그러니까 0 벡터로 가는 것 벡터들 다 모아놓은 거. 그걸 핵이라 그래. 핵. 여기는 한 점이에요. 이미지에서. 자, 그때 커널은 이해가 되죠. 이건 쉽게 0 벡터로 보내주는 이 프리 이미지 벡터들의 집합. 자, 변환 T
T가 RN에서 RM으로 갈 때 T of U equal T of V이면 U equal V를 만족하면 우리가 이거를 원투원, 인젝션, 단사라 그래요. T of U equal T of V이면 언제나 U equal V에 만드는 거. 즉, UV가 다르면 이미지도 달라야 되는 거. 원투원. 다음. T가 R에서 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이미의 V의 이미지 T of V 전체의 집합을 T의 레인지라고 하고 레인지 치어 이미지 오브 T를 레인지라고 하고 그러고 쓸 때는 이미지 오브 T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미지 오브 T는 V의 이미지들 전체 집합이고 이미지 오브 T가 만약에 RM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 T를 온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단 전사, 서젝티브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RM 안에 있는 이미의 벡터 W에 대해서 언제나 프리 이미지가 도메인 안에 존재한다. W를 보내는 X가 언제나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전사와 단사. 전사와 단사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죠? 고등학교 때 대충 배우는 개념이죠? 전사, 단사.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코드로 전사, 단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선형변환 T가 단사이고 또 전사이고. 그러면 전사이고 단사이려면 이 도메인하고 코도메인이 디멘전이 같아야 돼. 그래서 RN에서 RM으로 간다 그러면 이 N과 M이 같아야 돼요. 전단 인젝티브이고 서젝티브 이려면 도메인과 코도메인의 디멘전이 같아야 된다. 즉 RN, N과 M이 꼭 같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RN에서 RN으로 가는 전사이면서 단사인 함수는 우리가 아이소모피즘, 동형사상이라 그래요. 아이소모피즘. 아이소가 같다는 거예요. 아이소가 각도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같다는 거예요. 모피즘은 함수, 매핑이라는 뜻의 유럽어예요. 다음, 정리. RN, RM이 벡터 공간이고,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T가 단사일 필요 충분 조건은 커널이 0벡터 하나뿐인 것이다. 단사일 필요 충분 조건. 이 두 개가 다르면 언제나 달리가니까, 이게 단사일이면, 이 하나만 0벡터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커널에는 0벡터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 0은 0으로 가는데 0과 다른 것이 단사일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쉬운 개념이에요. 자, 선형변환 T가를 정의했을 때 T의 커널을 한번 구해보고 단사인지 확인해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코드로 짜봤어. 함수를 정의해주고 유리수 벡터 공간을 Q3 벡터 공간으로 잡아줬고 유리수에서 그 다음 선형변환을 하나 그래서 생성을 했고 그 선형변환의 커널을 구해라 그리고 인젝티브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젝티브이냐 T가 인젝티브인가 물어보니까 이게 행렬이 먼저 구해졌고 그 도메인은 3차원 공간이고 치역도 코도메인도 3차원 공간이고 그리고 커널의 기저가 나온 거예요. 이 커널이 1차원 공간이고 이게 기저라는 소리예요. 커널의 기저라는 소리예요. 커널도 그 서브스페이스예요. 커널도 부분 공간이야. 해공간 같은 거죠. T of X equal 0이 되는 거잖아. T of X equal 0이 되니까 솔루션 스페이스잖아. 커널하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스칼라 배들은 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다 커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인젝티브이냐? 답이 뭐겠어요? 커널이 0벡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커널이 0벡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젝티브가 아니죠. 단사가 아니죠. false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커널 t가 0벡터 말고 다른 벡터도 있기 때문에 단사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t of a는 함수죠. 이거는 단사이지만 전사는 아니다. 문제예요. 요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해주고 행렬 정의해주고 그거를 한 변환으로 잡아놓고 커널을 구해보고 인젝티브이냐 물어보고 또 서젝티브이냐 물어봤어. 여기서 보면 정의역은 2차원 공간이고 3차원 코도메인은 3차원 공간이고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오브 디그리 2, 디멘전 0 오버드. 이게 커널을 구해보라 그랬더니 디멘전이 0이라 그랬죠? 커널의 디멘전이 0. 그 얘기는 0벡터 말고는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사가 된 거예요. 인젝티브가 된 거야. T 오브 제로가 제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서젝티브이냐고 물어봤죠. 단사이냐 물어보니까 단사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고 서젝티브인가 물어봤지. 서젝티브인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이게 2x3잖아요. 근데 이게 3x2 행렬이잖아. 아까 얘기했지. 전사이면서 단사이려면 n하고 m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만 되지. 근데 이미 단사인데 이거는 R2에서, R3에서 R2로 가는 거죠? R3에서 R2. 3차원 벡터지수 곱해주면 2차원 벡터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n과 m이 다르지. 그러니까 어차피 전사일 수가 없었지. 그걸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을 알고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 핵과 치역에 대해서 이렇게 핵과 단사에 대해서 실제 전사인지 단사인지 확인하는 코드들을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커널을 구하는 코드를 설명해 줘서 이게 이 커널이 이렇다는 소리는 이게 인젝티브라는 소리예요. 커널이 제로벡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디멘전이 0이고 그 다음 치역과 전사 동영선 아이소모피즘이 서젝티브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젝티브인지 확인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은 바이젝티브 펑션 바이젝티브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죠. 원투원이면서 온투인.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그랬죠. 아이소모피즘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벡터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고 하면 아이소모피즘 길이까지 보존한다는 소리거든요. 아이소. 그러면 더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지. 선형 불안이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보존하지. 거기다가 아이소모피즘이면 그 길이까지도 보존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하고 이 다른 공간에서 이 도메인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코 도메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다는 거지. 결국 여기서 이렇게 결혼했던 사람은 여기서도 결혼할 거고 여기서 부자였던 사람은 여기서도 부자일 거고 여기서 사이가 나빴던 사람은 여기서도 사이가 나쁠 거고 그러면 이 사회학을 공부할 때도 이 두 조직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한 모든 결과가 여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장, 이런 타입의 공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공통된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로 그에 유관된 모든 산업의 문제를 다에 대한 답을 다 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유각과 고유벡터, 그 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들 요약해서 Q&A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오늘 출석 확인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